오늘 기징어 게임 제 2회가 되었는데요. 저번 2회 때는 제가 처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라고 있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셋 다 기타리스트입니다. 기타리스트 3명이 모여서 우리가 간단한 예능을 찍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능 찍는 목표 중 하나는 당연히 구독자야! 이리 와라! 그래갖고서는 저희를 구독해주시는 목적과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봐주시는 것만으로 사실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여러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자 구독자 선물을 저희가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벌칙으로 선물을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기징어 게임 제 2회차를 맞이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피디님께서 재미있는 게임을 준비해줬습니다. 자, 피디님 어떤 게임이 준비가 됐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도 좋은 반응을 이어받아서 네 가지 게임을 또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에 저번처럼 똑같이 기타에 있는 핑크를 꺼내서 번호를 뽑으시면 해당하는 게임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또 기타를 또 피크 뽑기 장인이기 때문에 갑니다. 나왔습니다. 번호를 보였어요. 2번. 아, 2번 게임. 자, 나오셔서 2번 게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한번 보여주세요. 펼쳐주시죠. 네. 오. 오. 이거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거 아니에요? 어? 뭐죠? 이거 피크로 딱지치기. 피크로 딱지치기. 넘어갑니까? 아, 그러면 저희가 한번 다 실험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 딱지치기로 유행했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모티브로 담아서 저희는 기징어 게임이니까 피크로 한번 딱지를 만들어봤어요. 와, 대박. 대박. 자,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자, 나오셔서 딱지를 만들어가시고요. 이건 뭐지? 자. 왜 다 같이 나왔어요? 왜 몰라가지고 한 명만 하면 되지. 자, 예. 나눠드린 피크 좋아하는 색깔로 나눠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개, 세 개가 있거든요. 전 머스타드 하겠습니다. 머스타드. 저는 형광 하고 싶습니다. 형광? 나는 뭐지? 이 잔은 뭐죠? 뼈마취가 너무 약하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번에는 더욱더 강력한 벌칙을 준비했습니다. 자, 자 보시면은 어렸을 때 많이 맞아보지 않으셨나요? 아니 손 맞는 건가 이렇게 해서? 아니 손 맞는 건가 이렇게 해서? 네? 이거는 PTSD 오니까 좀 더 그냥 아프기보다는 위협감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맞박으로 준비해봤어요. 아니 손 맞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맞는 거야 이렇게 맞는 거야? 자 옆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으로? 네 제가 샘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No, God, please, no! No! 아, 아 소리만 듣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렇지.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그거를 노린 겁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된 딱지를 하나씩 꺼내시고 자 두 개를 다 읽으신 분이 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가려고 하셔서 이기신 분은 먼저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로 한번 해도록 할게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내줘야죠. 오케이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 가위보. 가위바위보.
시기왕 형님은 여기 김스탄 하고 싶어. 메롱이. 자, 메롱이 좋고요. 자, 그래도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아니 외계인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샵인데? 진짜? 이렇게 뒤집어졌다. 이러면 또 몰라. 어? 자 가십시오. 언제 하나 있을 거 두 개 있어. Nope. 아 귀여워. 오케이. 오 진짜 아깝다. 입니다. 나 저번에 저번에 상품 샀는데 또 쏘라고요? 야 언니만 노리겠어. Nope. 죄송한데 피크도 바꿔주셨어요 이걸로? 예예 바꿀게요. 아 외계인 너무 좋네. 알겠습니다. 개스 봐봐. 갑니다. 어디까지 가니? 노프. 외계인 어떻게 이기냐? 외계인 어떻게 이기지? 치십시오. 네, 가보겠습니다. 우와! 소리는 크지만 아프지 않게 가겠습니다. 두 대씩인가요? 네, 두 대씩이에요. 자, 머리를 피하시면은 눈이 맞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너무 얇으리나? 갑니다. 비껴치기. 비껴치기 죄송합니다. 눈 맞을까봐. 왜? 너무 아프긴 해. 아빠. 아, 너 눈이 안 해. 어떡해. 아, 미안해. 오케이, 좋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고요. 자, 이번에도 기징어 퀴즈 제2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감사하게도 저희 은빈님께서 자, 딱지식을 일부러 못하는 척을 해가지고 잘 걸려주셨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은빈님께서도 구독자님을 위해서 기타 줄이라든지 이런 상품 가벼운 거를 여러분들께 또 추첨을 해서 드릴 거고요. 더보기란에 저희가 어떻게 추첨할지를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뭐 삼행시가 될지 아니면 끝말잇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더보기란까지 봐주셔야지 상품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징어 게임입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